이번 연휴 때 신임 해가지고 글 같은 거 썼는데 한번 볼래? 어디 한번 보여줘봐. 읽어볼게. 잠시만. 잘 썼는데? 진짜? 어. 이거 한번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제출해보는 게 어때? 아니야. 이거 그냥 나 취미로 쓴 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. 아니면 이거 영상 만드는 친구한테 영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어때? 웹툰 어때? 웹툰? 응, 웹툰.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너가 스토리를 정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언니가 이걸로 그림 그려주는 거야?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. 같이 하는 게 어때? 이거 진짜 좋은데. 나 너무 좋지.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. 언니, 그러면 이거 내가 스토리 정리해서 보내줄게. 그래, 좋아. 진짜 이거 그려주는 거 맞지? 당연하지. 열심히 해보자. 너무 고마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언니, 근데 나 아까 웹툰 봤는데 왜 계속 내용 언니 마음대로 수정해서 올리는 거야? 아니, 별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?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, 재밌게. 아니, 근데 내가 계속 말했잖아. 그래도 최소한 수정할 때 나랑 상의는 해달라고. 아니, 내가 수정 안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안 봐요. 내가 수정해가지고 더 재밌게 만든 거지. 어? 안 그래? 언니, 댓글 못 봤어? 언니, 언니가 수정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웹툰 산으로 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. 아, 야, 솔직히 내가 수정했으니까 우리가 베스트 도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. 야, 너가 처음에 줬던 그런 대본으로 갔으면 우리 거기도 못 갔어. 아무도 안 봐. 나 같아도 안 봐. 아니,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언니 괜찮았잖아. 우리 평점도 좋고 댓글도 좋았는데 언니가 손댄 이후로부터 악플밖에 안 달리고 별점도 테러 당하고 있어. 근데 이게 괜찮다고?
처음부터 언니가 그렇게 잘하는 거면 언니가 스토리 써서 하면 되지 왜 내 거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거야?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할 만큼 했다. 이제 그만하자. 지연아 근데 응? 너 그거 그 언니랑 같이 웹툰 한 거 그 언니랑 대본 싸워서 취재로 돌리지 않았어? 어 맞아. 그래서 그냥 대충 마음을 짓고 끝낼래 했는데 근데 그거 정식 연재한다고 공지 올라왔던데? 뭔 소리야. 아니야 진짜야 그거. 응. 이게 뭐야? 아니 뭐야 대체? 언니. 아 깜짝이야. 다짜부터 찾아서 왜 그래? 정신연대 이거 뭐냐고. 어? 이거 정신연대 나한테 들어왔길래 내가 한다고 했어. 아니 네? 이걸 왜? 이걸 왜 언니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? 나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. 야 내가 너한테 꼬박꼬박 말해줘야 되냐? 나 혼자 앉아있을 거야. 문제 될 거 있어?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아니 문제 될 게 왜 없어? 애초에 내 스토리로 시작했던 웹툰인데. 아니 어차피 정식 연재되면 내가 내용 다시 수정하려고 그랬어. 그렇게 되면 너랑 공동작업도 아니야. 뭐가 문제인데?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안 돼? 애초에 내가 만든 스토리로 시작한 웹툰이잖아. 그거 언니 거 아니야. 내 거이기도 해. 우리 공동 저작물이라고. 계속 이런 식으로 언니 나오면 나 고소할 거야.